아저씨, 바닥에서 자면 입 돌아가요, 입 돌아가. 응? 이 냄새. 그리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이거 설마. 역시 맥주 캔. 어떻게 구한 거야, 이걸? 롤랑, 여긴 도서관이에요. 가능성의 빛으로 세워진 도서관. 책만 있으면 뭐든 가능하죠. 저기, 책 분류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지? 손님 접대는 나름 잘 하는 것 같던데. 분류는 해뒀다고? 바닥에 뭉텅이로 어질러 놓은 게 정리했다고 할 수는 있는 건가? 한잔해요. 어? 이 상도덕은 아는 친구구만. 아, 권하니까 나도 조금은 맛 좀 볼까? 여기서 맥주를 마시게 될 줄은 몰랐는데, 어? 이 탄산과 시원한 목넘김 그리웠어? 좋죠. 좋다 좋아. 그래서 일은 좀 할만해? 그럭저럭요. 어떻게든 되긴 하네요. 그렇다고 만족스럽다는 건 아니에요. 어떤 점이 제일 불만족스러우실까? 내 손으로 누군가의 삶을 앗아간다는 거. 그러지 않고서는 너도 죽을 텐데. 그래서 싸우잖아요. 그래서 불만족스럽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을 이 손으로 죽이겠죠. 아무리 쓰레기 같은 짓을 한 사람이라도 살고자 하는 마음은 같을 텐데. 뭔 말인지는 알겠다. 근데 여기 밖으로 나가도 똑같아. 다 자기가 다치기 싫어서 상처 입히고 죽이지.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죽여야만 하는 거지. 너무 뻔한 말인가? 확실히 밖은 그랬던 것 같긴 하네요. 어디 출신이었어? 둥지? 뒷골목? 알딸딸해서 잘 모르겠어요. 확실한 건 로보토미에서 일했어요. 오, 그런 대기업에서 일하고 굉장히 잘 나갔네, 내 짜응? 그렇게 보이나요? 당연하지. 날개에 입사하면 누구나 부러워하잖아. 돈도 많이 주고, 복지도 좋고,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. 맞아요. 그렇게들 생각하죠. 그런 건 집어치우고, 지금은 좀 더 마시자고요. 좋아. 마실 수 있을 때 많이 마셔둬야지. 둘 다 정신 나갔네.